56번. 나는 나머지라는 말이 나옵니다. 나머지. 수식화 시키기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대입법이 좀 일단은 값이 얼마 나올지 봐야 될 것 같으니까 A1은 2라 그럽니다. A2를 한번 구해봅시다. A2는 A2는 어떻게 구할까? A1 제곱 더하기 A1을 5로 나눈 나머지다. 2의 제곱 더하기 2, 6이네요. 6을 5로 나눈 나머지다. 현재 1이겠죠. 그럼 A3 1제곱 더하기 1을 5로 나눈 나머지다. 2가 될 테고. 그럼 앞에 2가 있었으니까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반복되지 않을까. 네 번째는 2의 제곱 2를 5로 나눈 나머지다. 역시나 1로 다시 돌아오죠. 그렇다면 우리는 AN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아, 그렇다면 AN은 2, 1, 2, 1 이렇게 반복이 될 건가 보다. 자, 그렇다면 이제 수식으로 한번 가볼까요? 주어진 식을 무한히 더하세요. 이거를 시그마를 나열해서 한번 적어봅시다. 주어진 식을 A1에 2를 대입하면 분모에도 1을 대입하고요. 3의 1승분의 2, 그 다음 3의 2승분의 1, 3의 3승분의 2, 3의 4승분의 1. 자, 분자가 달라지면 홀수 번째, 짝수 번째끼리 따로따로 무한급수를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해주고 이렇게 따로 더해준다면, 자, 첫 번째 거 초항, 여기 초항이 3분의 2니까 이거 바로 공식식으로 가봅시다. 초항 3분의 2. 공비는 여기서 뭐가 곱해졌나요? 3의 3승이니까 9분의 1이 곱해졌죠. 그래서 여기는 1 빼기 9분의 1 더하기. 자, 이쪽으로 가는 경우에서는 초항이 9분의 1입니다. 공비도 마찬가지로 9분의 1이 곱해졌죠. 이렇게 해주면 8분의 1만 남겠네요. 그래서 8분의 7. 뭐 둘을 더하면 되니까 답은 15 이렇게 돼요.